무너질까봐. 안녕하세요, 누가봐입니다. 이번 주 요즘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짜잔. 아, 이렇게 등등하게 아니고 이렇게 등등했었어야 되나? 코스프레 스타일로 있잖아요. 어떻게 나오나?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뜨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가바이고요. 이곳은 뜨개 관련 팟캐스트고요. 그래서 제가 뜨개를 가르쳐드리는 곳은 아니고 뜨개를 뜨개 관련된 수다들, 그래서 제가 요즘 어땠는지 뜨고 싶은 것들, 뜨개 관련된 뭐 지름들이 있으면 지름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누가바니츠 관련 소식들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바니츠는 뜨개 실, 수입 뜨개 실, 서적들, 그리고 관련된 뭐 액세서리들, 도구들, 굿즈들도 조금 팔고 있고 그런 곳이고요. 오늘은 또 누가바니츠 관련 중요한 소식이 있으니까 평소에 누가바니츠에 관심 없으시더라도 오늘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플러깅. 아무튼 그래서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시다면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분들 계시다면 네. 다시 와주셔서 순간 브레인 파트. 다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챙겨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꾸준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Elephant in the Room, 진짜 작정하고 작가님 코스프레처럼 일부러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제가 아시죠? 요거는 북극의 봄, 저희가 요즘 함트 볼륨 5로 진행했던 스웨터인데, 요게 작년 하반기쯤에 패턴이 오픈이 됐던 것 같은데, 요게 패턴이 오픈되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혹시 누가바님 아닌가요? 라는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았던 패턴이고, 그리고 제가 요 패턴 언급할 때마다 그런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저도 인정하리만큼 정말 저랑 비슷한 느낌이고, 그리고 그냥 더 피티네트 작가님, 웨이션 작가님 자체의 그 에스테틱, 진짜 저랑 제가 좋아하는 에스테틱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좀 완전 그 표지 느낌으로 제가 비록 막 멋진 그 아트틱 일 거예요. 그럼 북극의 풍경까지는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연결리인데가 물방까지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Arctic Spring Jumper by the Petite Knitter이고, 저는 원작실이랑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디는 light gray 컬러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배색은 머스터드랑 이 medium gray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비쉬비쉬 실인데, 르프티 램술이랑 그리고 르프티 실크 이렇게 한 겹씩 잡고 진행을 하는 패턴입니다. 저는 사이즈 3 그리고 크롭 길이로 진행을 했는데, 크롭이랑 일반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요. 근데 아마 크롭을 평소에 잘 안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일반 사이즈를 추천드리고, 저같이 크롭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롭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사이즈 3 크롭으로 진행했고, 요거는 배색 들어가는 요크 스타일 스웨터입니다. 제가 지금 멜빵을 입고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제가 미래에서 온 제가 이렇게 편집의 매직으로 옷을 갈아입고 요 스웨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짜잔! 옷 갈아입고 왔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더 보이긴 하죠. 근데 제가 멜빵 안에 입고 있어가지고 다 눌렸나?
제가 사실 세탁은 안 하고 스팀만 했거든요. 왜냐면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완성을 했어가지고 세탁을 해서 말릴, 안 녹화 안 되는 줄, 세탁을 해서 말릴 그 시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스팀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세탁을 하면은 더 예쁘게 자리를 잡을 것 같긴 한데, 뭐가 묻었나?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짱 예뻐요. 짜잔 짠짠짠 보여드릴게요. 요게 제가 사이즈 3에 크롭을 떴는데 제가 딱 패턴에 나와있는 길이로 떴고, 여기 패턴에 나와있는 대로 여기 밑에는 겹단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살짝 통통한 게 살짝 저는 살짝 거슬리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통통해서. 근데 세탁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캄다운 될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아 여기가 조금 아무래도 이게 겹단이니까 밑단이 좀 힘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여기 두 겹이니까. 그래서 요게 어찌됐던 여기가 살짝 넉넉한 품? 보이시죠? 품이 넉넉한데요. 이렇게. 근데 제가 항상 크롭된 이제 탑다운 뜰 때는 항상 이렇게 폼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남거든요. 근데 밑단을 이제 한 겹으로 그냥 튜블러 바인더 풀어 마무리를 하면은 밑단에 이렇게 힘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퉁퉁한 느낌은 안 드는데, 이게 겹단이라서 가끔 이렇게 좀 유독 이게 좀 뜬다? 여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런 그런 게 살짝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거를 풀러갖고 다시 밑단을 뜰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한번 세탁을 해보고 조금 지켜보는 걸로. 근데 그렇게까지 거슬리진 않아. 이렇게 지금 주름진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멜빵을 입고 있어가지고 여기 밑에서 이렇게 된 건데, 그거는 무시해주세요. 저는 팔 길이 같은 경우에는 패턴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팔 길이는 항상 자기 몸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팔 길이는 제가 패턴에 나와 있는 대로 줄임을 계속 하다가 계속 탑다운입니다. 계속 입어보고, 아 이쯤에서는 고무뜨기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만 더 뜨고 고무뜨기를 해야 되겠다, 이 지점에서 줄임을, 이게 원래 9단에 한 번씩 줄임을 계속 하는 거였는데 제가 마지막에는 7단에 한 번 줄임, 5단에 한 번 줄임, 이렇게 살짝 줄임을 더 줘가지고 하고 고무뜨기로 마무리를 했는데, 고무뜨기는, 아 여기 밑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구나. 이게 몸판이 4.5mm로 뜨는 건데 요 밑에 고무단 같은 경우에는 같은 4.5mm로 떠가지고 겹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짝 마음에 안 들었어가지고 소매는 일단 제가 겹단을 안 하기로 했고, 원작은 똑같이 겹단 처리인데, 그리고 원작도 원작에서는 똑같이 소매도 4.5mm로 뜨다가 손목 겹단도 4.5mm로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 아 이 느낌이 여기 소매까지 오면은 너무 이제 소매가 이제 좀 힘이 생기면 조금 너무 벙벙해지고 무거워지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그냥 3.5mm로 일단 내려서 고무단을 땄고요. 튜블러 바인더풀로 이제 돗바늘 마무리를 해서 마무리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다른 스웨터 하듯이 마무리를 해줘가지고 실용성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작을 그렇게 변형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한번 그 웨더웰, 키위버겐의 웨더웰을 뜰 때 아무래도 여기 소매가 넓은 게 포인트이니까, 아 이게 디자인의 포인트니까 그냥 뜨자 그냥 뜨자고 해서 불편할 것 같긴 한데 뜨자 했는데, 아무래도 이 소매는 활동할 때 좀 불편한 게 있으면은 자꾸 안 입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소매는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이건 바꾸자 해가지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전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일단 요 배색 컬러가 원작 배색이랑 똑같이 진행이 됐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그레이에다가 머스터드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작은 BCBCC를 썼는데, 자 아마 이거 끝나고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누어바 니츠에서 아틱 스프링 점퍼 번들 키트를 꾸려놨는데, 요게 요 노란색 모헤어가 지금 품절이어가지고 원작 배색은 안 되시고, 그리고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가 지금 몇 타래가 없어요. 진짜 다시 또 롱스토리를 시작해야 되나? 최근에 제가 엄청나게 진짜 스트레스 받는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그 중에 진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아마도 이 사태가 아니었나 싶은데 제가 최근에 BCLBC에 꽤 큰 오더를 넣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BCLBC 제품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컬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씩 주문할 때 양이 적지 않은데 이번에 심지어 제가 한 텀을 좀 기다리고 품절과 필요한 컬러가 품절이 안 풀려가지고 그거를 기다리느라 좀 한 텀을 좀 늦게 주문한 게 있거든요. 한번 한 텀 쉬고 주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서 걔가 주문량이 꽤 됐어요. 근데 걔가 주문량이 꽤 되니까 한 번에 안 오고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패킹이 돼서 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 어찌됐던 따로따로지만 얘네들이 함께 움직여요. 대부분 왜냐면 같은 날 접수되고 같은 날 보내지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죠. 아, 이날 주문 넣었으니까 아, 이날 충분히 들어오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는데 하나만 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 가끔씩은 하나가 비행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이래가지고 그래 하루 이틀 기다리면 오겠지 이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쎄한 느낌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의심하고 아씨 어떡하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게 조회가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원래는 조회가 무조건 돼야 되거든요. 안 오더라도. 근데 조회가 좀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분실 스멜이다. 분실 스멜.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확한 그런 내용을 모르지만 분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박스만 왔는데 작은 박스에는 몇 개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라이트 그레이 컬러가 지금 본사 품절인데 제가 라이트 그레이 색상들을 그러니까 본사에 있는 마지막 라이트 그레이 컬러들을 주문한 그 박스가 지금 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 of my life. 근데 이게 진짜 아 진짜 프랑스 애들 그 보내준 회사 BCLBC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우체국에서 잘못을 한 건데 프랑스 우체국에서 제가 봤을 땐 잘못을 한 건데 문제는 얘네들이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막 한국은 고객센터 이런 데 가면은 뭐 챗봇이 있더라도 어찌됐든 연결이 물론 가끔 되게 힘들 때는 있지만 뭐 예를 들면 CJ 대한통운 아직도 제 반품 택배들이 쌓여있는 CJ인데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스트레스 받네요. 근데 프랑스는 막 챗봇으로 아무리 가도 너는 외국에 있어서 안 돼 막 이렇게만 계속 두고 업체를 통해 확인해. 업체를 통해서 확인하면은 거기서도 아직 답장이 안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이메일로 바로 가기를 해서 막 메일을 보내면은 그 프랑스 우체국에서도 택배 그게 두 개로 나뉘어요. 코노버스트랑 콜리시모라고 두 개로 나뉘는데 제가 해당되지 않는 거에만 연락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불통의 상황에다가 분실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갑자기 아틱스프링 점퍼를 자랑하다가 비쉬비쉬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다 찍어놓은 다음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하게 제가 영상을 다 찍어놓은 다음에 이걸 추가 촬영하는 거라서 사실 이 비쉬비쉬 분실이 제 최근에 가장 큰 멘탈 타격을 준 일이어가지고 제가 원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또 딴 소리로 샜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그래서 요거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즈 3 크롭 버전으로 떴는데 저는 소매가 팔이 평균 사람보다 짧아가지고 아마도 짧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살짝 짧게 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겹단을 안 했어요. 근데 실이 진짜 간당간당하게 썼어요. 요게 비쉬비쉬르 램술 남은 양이고 모헤어는 좀 넉넉했거든요. 모헤어는 넉넉해? 모헤어도 사실 제가 지금 자신이 없는 게 제가 마지막에 모헤어 한 볼을 깠거든요? 이 소매를 한 여기까지 뜨고 이 나머지 한 소매 하나 정도를 뜨는데 모헤어가 부족해가지고 새로운 모헤어 한 볼을 깠는데 그게 세 번째 볼인지 네 번째 볼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정보력이 안 되는 이 바보 같은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꼼꼼히 몇 볼 몇 타례를 쓰는지 꼭 기록을 해야겠어요. 왜냐면 이런 정보들이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네, 몇 볼을 떴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꼬다리로 봐서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이만큼 쓴 거 보면은 모헤어는 세 볼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 램술 같은 경우는 진짜 타이트할 뻔했어요. 제가 그 패턴대로 했으면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최소 소매 겹단을 다 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쵸. 너무 작게 남아가지고. 근데 요 패턴의 경우 이번에 제가 소품 번들을 하면서 느꼈던 게 배색 그 사용량 같은 경우에도 조금 타이트하게 잡혀있어요. 그거보다 더 소요가 되는데 조금 이렇게 작게 잡혀있는 건 있어가지고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크롭으로 뜨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이 되게 적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전가 되게 아슬아슬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있고 아 맞다. 제가 이번에 이걸 탑다운으로 뜨면서 요거는 홀센스타인 그 루루님한테 선물 받았던 그 흑단 바늘로 제가 몸통 탑다운을 다 땄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늘이 너무 뾰족하고 그 이음새 부분이라고 했나? 그게 그 줄바늘이었는데 그게 줄이 조금 이렇게 자기주장이 있는 편이어서 제가 소매를 무슨 바늘로 해야 될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아니 사실 고민을 했다기보다 사실 고민을 안 했죠. 원래는 무조건 치아하고 쇼티를 떠야지를 했는데 저의 귀차니즘으로 인하여 귀차니즘이라기보다 저의 그냥 그 난장판니즘에 의하여 4.5mm짜리 쇼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어디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어디 4.5mm로 하버스 소매 마무리할 때 4.5 썼을 텐데 그쵸? 하버스를 마무리를 어디서 했더라. 근데 그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떠야겠는데 4.5mm 바늘이 없고 그나마 줄바늘로 레징룹 하면 되겠지 했는데 줄바늘은 다음에 있는 프로젝트에 걸려있거든요. 4.5mm 그랬는데 제가 동대문 시장에 갈 일이 최근에 한번 있었는데 그 간 김에 그럼 거기서 바늘을 사자 이랬는데 딱 갔는데 일단 제가 시장을 좀 오랜만에 갔는지 아니 굳이 제가 바늘 코너를 볼 일이 없으니까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장갑 바늘을 샀고요. 그래서 4개에 1,000원이었는데 요 4개에 1,000원짜리 하나 샀고 그 다음 요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이거든요 줄바늘은. 근데 요 500원짜리 쇼티라고 해야 되나? 짧은 버전이 이렇게 나왔어가지고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소매를 뜨기에는 조금 너무 길어가지고 아마 탑다운 목둘레 정도 시작할 때는 쓰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넷에서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전 시장 가서 그냥 보이게 산 건데 요게 있고요. 그래서 얘는 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양말 바늘로 제가 소매를 떴는데 솔직히 저는 얘네들 그 500원짜리 바늘들도 진짜 잘 쓰는 편이에요. 치아오고가 물론 당연히 넘버원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얘네들을 잘 쓰는 편이긴 한데 얘네들의 문제점이 정말 일정치 않아요. 그래서 얘도 딱 봤을 때 지금 같은 4.5mm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줄바늘이 훨씬 두꺼워요. 그래서 이런 일정치 않은 그런 단점 때문에 조금 기피하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로 뭐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진짜 소매는 무조건 줄바늘로 뜬다고 하면은 소매는 무조건 매직루프를 한다는 생각, 똑같은 바늘로 진행한다는 생각으로 좀 각오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그 차선책으로 제가 양말 바늘로 진행을 했는데 함트방에 제가 저도 이제 소매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러고 올렸더니 사람들이 이제 다른 분들께서 양말 바늘이 더 좋나요? 이랬는데 아니요 바늘 못 찾겠어서 이거라도 쓰는 거예요. 진짜 양말 바늘의 단점은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옛날에 옛날에 제가 요 양말 바늘을 쓸 때보다는 훨씬 지금
뭔가 짬밥? 짬밥이 생겨가지고 크게 편물에 막 문제가 있거나 그런 이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고 하기에는 뭐라 하지만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편물을 이런 식으로 바늘을 4개를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통으로 뜨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바늘 4개 쓰면 세 코세 이음새, 5개 쓰면은 4개 못 들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런 이음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매직루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직루프는 두 군데가 생기죠. 이음새 부분이. 이게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특히나 이제 그 짬밥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런 코 사이에 벌어지는 게 조금 티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같은 바늘에다 쭉 뜨는 게 아니고 바늘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텐션이 조금 유지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갑 바늘을 안 좋아했고 하는데, 확실한 거는 옛날보다는 그 텐션 조절은 훨씬 잘 돼가지고 덜 티나는 건 있긴 한데, 그래도 굳이 제가 장갑 바늘을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길어가지고 온갖 건데 찔리고 떨어지고, 아우 정말 뭐 그렇게 정신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만, 쇼티를 못 찾아서 얘네들을 썼습니다. 그냥 쇼티를 새로 사지, 그쵸? 근데 아, 예, 맞아요. 아, 그리고 네. 그래서 보시면, 심지어 제가 이거 세탁은 아직 안 한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팀만 줬는데도 크게 이렇게 여기 선이 있긴 했었나 보다. 근데 그게 크게 도드라지는 그런 라드 이런 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네요. 그래서 저의 아틱스프링 점퍼 이야기는 여기서 할게요. 뿅! 요거는 진짜 제가 함들을 진짜 주체를 잘 못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워낙 이렇게 막 활발하게 톡방에서 이렇게 수다 떠는 스타일도 아니고, 제 지인들이랑 있어도 톡방을 막 그렇게 잘 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바빴었어요. 뭔가 네, 바쁜 느낌이었어요. 연말에 왜 바빴지? 바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 조금 막 주체자의 몫을 못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항상 그 함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항상 너무 재밌게 잘 참여해주시고 묵묵히 잘 뜨고 계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아틱스프링 점퍼 같은 경우에는 메인 컬러 하나 들어가고 배색 컬러가 두 개 들어가는 그런 조합에다가 되게 간단한 배색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같은 이제 상상력 없는 사람은 원작 배색으로 똑같이 했지만, 정말 다양한 배색으로 떠주신 분들이 많으셨어가지고, 진짜 저희 함뜨에 있는 사람들 다들 이렇게 다양한 배색들을 보고 그런 진행들을 보는 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도 요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배색들 중에서 요게 라이트 그레이 바탕 말고 조금 더 진한? 그래서 닥 브라운? 이런 브라운 계열로 들어간 그런 따뜻한, 저는 진짜 얼죽 따뜻. 얼어 죽어도 따뜻. 무슨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웜톤 계열들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좋아하는데, 그렇게 조금 브라운 계열? 좀 딥한 브라운 계열로 바탕색을 잡은 컬러들이 너무 개인적으로 예쁘고, 아니면 그 좀 블루 그레이? 그 다크 그린 블루? 요거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여유가 되면, 제가 같은 패턴을 두 번 다 잘 안 뜨는 사람이긴 한데, 이렇게 또 밝은 걸 한번 떴으니까 조금 어두운 느낌으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뜨면은 너무 잘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패턴도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요 옐로우의 그레이는 정말 포기 못하는 조합, Grello Forever 이기 때문에 정말, 아, 작가님 너무너무 제 취향의 패턴을, 제 취향의 조합까지, 이렇게 배색 조합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한눈에 반했는데, 역시나 떠놓고도 너무 마음에 들고, 핏도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고, 여기 품이 조금 크게 나온, 큰 것 같긴 하거든요. 좀 그러니까
크롭이, 탑다운의 크롭이면은 대부분 이렇게 이게 좀 헐렁하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좀 유독 더, 제 생각에는 밑단을 겹단으로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것만 빼면은 그래도 잘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헤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따숩고, 모기를 이렇게 좀 꽉 조인다고 해야 되나? 살짝 반폴라 느낌으로 되게 목에 이렇게 목에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완전 겨울 스웨터로 좋기는 한데 이렇게 목에 모헤어가 닿는 거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모헤어 빼고 진행하든가 아니면 모헤어 대체가 되는 다른 실을 사용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The Five Core Zero 저희 샵에 최근에 들어온 건데 진짜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헤어감이 있는데 요거는 헤어감이 있는데 모헤어가 아니고 수리알파카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헤어감이 있는데 좀 덜 따가운 친구들로 이렇게 진행해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 팁이 요게 겹단이거든요. 제가 아까 긁어가지고 살짝 빨간데 요게 겹단인데 요 안쪽에는 모헤어를 안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목에 겹단 들어가는 게 탁 이렇게 좀 촥 조여주고 조금 더 코지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요 스웨터랑 너무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게 모헤어에다가 목도 쫙 조여주는 조여주는 건 조금 네거티브한데 아무튼 목에 이렇게 많은 노출이 없는 목 부위에 저는 목 부위에 노출이 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허전하고 따뜻한 스웨터를 입었는데 목만 막 시려운 느낌 들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보트넥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오프닝 아니면 이렇게 좀 조여주는 느낌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모헤어 물론 원장실이랑 똑같이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모헤어 쓰게 되면은 아마 사무실에서 일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헤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진짜 따뜻한 스웨터고 가볍지만 정말 따뜻하고 근데 심지어 이게 목에도 딱 있으니까 거의 목도리 하고 있는 느낌? 스카프 하고 있는 느낌으로 목은 따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하시거나 하면은 계속 입고 있기에는 조금 덥지 않을까? 이렇게 매장에 있거나 밖에 다니고 막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근데 네 참고하시기를 참고하시는 마음에 얘기합니다. 왜냐면 제가 프랑스에서 일할 때 그 기억이 되게 강렬했었어요. 제가 겨울에는 제가 뜬 스웨터들을 너무 입고 다니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할 때는 따뜻한 스웨터를 안 입으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런 거 딱 입으면 진짜 너무 좋은데 회사에 도착하면 진짜 너무 그 난방기계 때문에 막 반팔 입고 있어요. 중간이었어. 반팔을 입고 있어야 할 그거여가지고 제가 한번 그때 나름 좀 얇은 니트라고 입고 갔다가 진짜 혼자 땀 뻘뻘 하면서 너무 덥다. 나 안에 뭐 입을 걸 벗을 수 있게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세타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대신에 요거는 이제 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장점은 밑에 안에다가 티셔츠를 입어도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이 이렇게 오프닝이 좀 넓어가지고 안에 티셔츠가 이상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여서 아주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출근할 때 입고 갔다가 출근해서는 벗고 티셔츠 입고 있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되게 유용하게 스웨터로도 입고 봄이나 이렇게 가을 간절기 때 그냥 아우터웨어라고 해나 아무튼 그냥 이렇게 자켓, 옷, 겉옷 안 입고 다녀도 되는 날씨에 그냥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스웨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별이 다섯 개.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요 함들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진짜 벼락치기? 제가 원래도 벼락치기를 하는데 이렇게 뜨개에서도 벼락치기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딱 마지막 날 그러니까 28일날 녹화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27일날 완성하기는 완성했어요. 물론
정확히 따지자면 28일이에요. 왜냐면 새벽에 완성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피니쉬 라인이 딱 이랬는데 그 말은 이제 새로운 함들을 오픈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다음 함들을 제가 인스타에 조금 늦게 공지를 하긴 했는데 언제든지 함께 신청하셔서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하고 싶으시면은 언제든지 신청해주세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공지가 있고요. 여기다가 링크 하긴 할 텐데 다음 함뜨는 저의 함뜨는 3개월짜리 함뜨니까 3, 4, 5월 말까지 이렇게 세 달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는 제가 사심을 듬뿍 담아가지고 두 가지 패턴을 동시에 진행을 할 텐데 Calm by Fiona Alice 그리고 Canvas by Orlan Shush 이렇게 북클링티드 패턴 두 개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연락 주신 분들 보면은 뭔가 압도적인 인기는 Calm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Calm을 제가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Canvas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끼워 넣은 이유는 Calm이 조금 꺼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캠피스를 이렇게 좀 끼워 넣은 건데 의외로 Calm을 되게 다들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뒀다거나 아니면 패턴을 사놓고 아직 못 드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요 패턴이 진짜 이쁘긴 이쁜데 뭔가 이렇게 좀 시작을 하려면 뭔가 동기부여가 딱 필요한 패턴은 확실히 그런 패턴이구나 해가지고 정말 잘 선정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컴은 원작 시리즈 브루클린 트윗 피리로 진행할 건데 저는 색깔은 가져와 볼게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겠다. 요게 원작 컬러인 Burnished라는 컬러거든요. 브라운인데 살짝 노란기가 도는 그런 컬러거든요. 살짝 브라운이긴 해요. 카라멜. 아 근데 또 보니까 이게 이쁘긴 하다. 너무 고민되네요. 그래서 요게 원작 컬러인데 제가 요 진저 스냅 색깔로 저는 뜰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얘는 좀 더 오렌지 느낌이고 얘는 좀 더 옐로우 느낌의 그런 브라운과 카라멜 컬러들인데 전 아직 실을 못 정했는데 요 두 개 중에 하나로 저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다음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사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많이 뜨기를 많이 못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가 제가 이걸 벼락치기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깜짝이야 다 뜯어진 줄 알고 놀랐는데 요 다음 함대로 진행 예정인 캔비스를 제가 먼저 뜨고 있었는데 끼워 팔기를 한 이유가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더 많은 분들이 뜨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컬은 3.25mm? 엄청 가는 바늘로 진행이 되는데 얘는 4.5mm로 그래도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조금 덜한 그런 바늘 호수이기 때문에 선정을 한 이유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생각하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얘가 딱 봤을 때는 더 정신없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또 케이블이 생각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보다 그렇게 어려운 그런 니트 패턴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캔비스 고민하고 계시다면 캔비스도 진짜 예쁘기 때문에 함께 합시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마무리하는 건 당연하고 컬을 새로 뜨는 거를 저는 함드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저 이거 되게 많이 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제가 요거를 밖에 나갔을 때 언제 챙겨 나갔었는데 요게 지금 이게 지금 목이 그러니까 이 고무뜨기로 시작하지 않고 바로 편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넥을 다시 주서가지고 마무리 해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프닝이 진짜 안 예쁜데 제가 지난주에 요거를 미리 닫아 놓으려고 그럼 더 예쁘잖아요. 보기에 미리 여기 넥밴드를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손을 안 댔네? 했는데 그래서 얘는 탑다운으로 진행되는 라글란 스타일 아주 그래서
되게 쉽게 진행이 되는 구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탑다운 라그랑 스타일인데 이제 섬유 분리를 하고 지 바디를 뜨면 되는데 이게 크롭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떴어요.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더 뜨면 이제 고무뜨기를 들어가는 구간이어가지고 얘가 근데 제가 얘를 밖에 나갔을 때 데리고 나갔어가지고 언제쯤 고무뜨기를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히 그때 제가 줄자를 안 챙겨갔어가지고 너무 많이 뜨면 이제 또 풀기 싫으니까 몇 센치 되는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스탑한 상태에서 그 뒤로 제가 다른 프로젝트들을 막 잡고 내려놨다가 하느라 많이 진도를 못 나갔는데 조금 아주 진짜 조금 진도가 나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요. 얘 진짜 얘도 완성하면 너무 잘 입고 다닐 것 같고 진짜 이 패턴은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캔비스 스티치라고 하는 요 그냥 안뜨기랑 겉뜨기 섞여있는 그 스티치인데 요 스티치도 정말 제 스타일이고 저는 요 케이블 패널이 진짜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지그재그 무늬인데 제가 지그재그 케이블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는 캔비스 바이 데트비시고 저는 원작이랑 똑같은 원작 카피로야. 이것도 원작. 지금 컬러도 원작 컬러 원작으로 하지 말까? 너무 고민이 되겠네요. 왜냐면 제가 당연히 이 컬러로 뜨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보니 너무 이렇게 레드 브릭톤인가? 근데 어떤 게 더 어울릴까요? 사실 제가 워낙 옐로우 톤이니까 이거를 뜨면은 너무 막 황토색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했었는데 근데 또 오늘 갑자기 보니까 예쁘고 고민이 됐네요. 그래서 저 얘기 그만하고 요거 실 말씀드리면 요거는 브루클린 트위드의 쉘터 포셀 컬러입니다. 짜잔. 그래서 몇 탈째지? 제가 이거 기록해놨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마 네 탈에는 된 것 같아요. 네 탈에.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이번 주에 바디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소매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또 소매 그냥 매직 룩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장갑 바늘로 뜨고 싶지 않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 500원짜리 바늘로 그냥 뜨고 있거든요. 근데 전 500원짜리 바늘 진짜 잘 쓰는데 그래서 그냥 요 똑같은 바늘로 매직 룹으로 진행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다음 패턴은 그나마 진도를 조금 제일 나가는 듯 하다가 진도가 안 나간 것 같기도 한 그런 패턴인데 진짜 보시는 분들 와 왜 저렇게 느려 터졌어 이럴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도 느려요. 근데 제가 최근에 여유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다고 변명을 하지만 요거는 요 라인 13에 수록된 미에라 공방님의 와이더 스웨터인데요. 이제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뭔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되게 오버사이즈 박시 한핏에 요렇게 되게 큼지막한 V에다가 요렇게 카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엄청 큰 꽈배기가 양쪽에 들어간 건데 제가 요거 지난번 팟캐스트를 편집하면서 반대쪽 앞판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인스타에 자랑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요거를 앞판을 완성을 하고 이 앞판을 완성할 때 완성을 다 한 다음에는 얘가 너덜너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신경 쓰여가지고 제가 요거를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원래 다 뜬 다음에 마무리 하는 건데 제가 여기 지금 신경 쓰여서 여기를 이제 꾸미버렸는데 이 브이넥 부분을 겹치거든요. 겹치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 겹치는 부분 꾸민 게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판 브이넥을
저만 일어나요? 저 계속 일어나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옆에가 자꾸 안 뜨기라서 뭔가 이 실상이 잘 표현, 잘 느낌이 안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이넥이 너무 이렇게 퍼지면 안 될 텐데 한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얘네들은 그 뭐지? 별실코에 놓으라고 했었나 했던 것 같은데 패턴에 저는 굳이 별실코에 놓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냥 안 쓰는 바늘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게 몸판 스티치들이랑 요 카라 스티치가 있는데 아마 몸판 따로 카라 스티치 따로 해가지고 몸판은 3D들 바인드업하고 어깨선 마무리 해줄 것 같고 요 아마 요 카라 스티치는 뒤에랑 픽업하든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더 왜냐면은 카라가 더 길거든요. 지금은 여기 살짝 브이넥만 했으니까 더 이렇게 이어서 떠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판은 다 떴고요. 뒷판은 제가 이거보다 더 뜰 줄 알았는데 더 안 떴네요. 제가 밖에 들고 나갔었는데 그 재천쌤이랑 장군님 만날 때 들고 나갔었는데 근데 또 수다 떠느라 막상 그렇게 많이 못 떴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일단 고무뜨기를 완성을 했고요. 제가 이거는 튜블러 캐스톤으로 예쁘게 신경 써가지고 저거랑 길이 똑같이 해가지고 신경 써서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판 5mm 바늘로 넘어가서 이제 요 케이블 이제 금방 들어가려고 밑작업 중입니다. 밑작업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앞면을 보여드리고 있고 겉면은 요거네요.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안 뜨기와 겉뜨기가 거의 주예요. 패턴에. 그러다가 꽈배기 한번 해주면서 이렇게 좀 무늬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진짜 제가 안 그래도 앞면을 마무리하고 너무 마음에 든 상태였는데 이거를 제가 그 쌤들 만날 때 장군님이랑 유진쌤이랑 오셨을 때 들고 갔는데 이 컬러 조합이 너무 예쁘다고 다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도 너무 마음에 드는 차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다른 이제 제3자가 또 컬러 예쁘다고 해주니까 또 이제 신나가지고 또 이렇게 컬러 예쁘죠? 막 이러면서 자랑했었는데 요거는 투쿨 디케이 하부 컬러? 딥 그린 컬러에다가 이토센사이 풀 그린 컬러. 그래서 얘는 똑같은 톤의 컬러들이 아니고 얘는 살짝 푸른 기가 있는 그런 그린이고요. 진한 그린이고 얘는 조금 더 웜톤의 진한 그린인데 이렇게 전 섞어가지고 완전히 똑같은 톤 느낌보다는 이렇게 이제 베이스 컬러랑 살짝 그 헤일로 컬러? 그 헤어감 컬러가 살짝 달라가지고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게 definition 아니고 살짝 이렇게 depth가 생기는 그런 투톤 느낌에 드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컬러는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작하셨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이비에다가 토인 컬러에 뭐해요? 네이비에다가 요 포인 컬러 투톤 컬러 모헤어거든요. 요 컬러에 모헤어를 할지 아니면 요 조합으로 할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요거로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요즘 좀 그린에 좀 꽂힌 게 없지 않아 있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컬러도 다크 그린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요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좀 마음에 든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 완성했으니까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들을 좀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어쨌든 문어발들이 많으니까 깨작깨작 그리고 뜨개를 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깨작깨작 떴는데 뭔가 이렇게 크게 진도가 나간 아이들이 없어서 지루하실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요거 코르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뜨려고 들고 다녔는데 들고만 다니고 한두 단밖에 안 떠가지고 얘는 오늘 안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 진짜 예쁜 그 Moonstruck Knits의 코르비스 숄입니다. 그래서 얘 보시려면은 앞에 에피소드 한두 개에서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다음 에피소드까지는 얘도 조금 진도를 내볼까요? 얘도 너무 예쁜데 요 컬러 얘도 이거랑 잘 어울리죠. 이 컬러가 진짜 은근히 아닌 것 같으면서 만능이에요. 얘 왜냐면 얘 살짝 그레이 톤이라서 블루 그레이 느낌이거든요. 얘랑도 잘 어울리고 얘랑도 잘 어울리고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그 노란색 얘 이거 표지 사크네스랑도 잘 어울리거든요. 얘 거의 얘도 얘야말로 몇 단 안 떠서 안 가져왔어요. 하고 이건 또 너무 그린 온 그린 블루의 블루인가? 근데 이것도 또 어울리고 그래서 숄인데 아주 만능으로 모든 것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되고 저는 빨리 그 테스트를 와방 달고 싶어요. 그러면서 또 막상 테스트를 다는 작업이 세상 귀찮겠지?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프로젝트는 사실 얘도 그렇게 많이 안 떠서 사실 제가 지난 팟캐스트에서 얼마나 떴는지 제가 프로그레스 클리퍼들을 다 안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치 얼마나 떴는지 감이 안 오는데 진짜 바구니들이 다 난장판이네요. 얘는 모두의 사랑 마리 왈린의 베사 카디건인데 제 생각에는 얼마 안 뜬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요 지그재그까지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 살짝 들어갔어요. 근데 안 떴다. 얘는 안 뜬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지금 좀 고민이에요. 이 핑크랑 초록이랑 어울리나? 근데 또 스와치 여기까지는 스와치를 떴거든요. 근데 스와치 떴을 때는 이상하거나 좀 잉? 싫은 게 없었어가지고 그냥 뜨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 진짜 지금 원통형으로 뜨고 있으니까 코수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코수가 어마무시한데 그래가지고 뒤로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컬러가 많으면 돌아갈 수 없어. 고민될 때 풀어야 된다요. 하지만 지금 고민 안 돼요. 고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니 뭐 얘는 아예 안 뜬 것 같네요. 안 떴어. 그러면 이렇게 소박한 뜨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뜨개를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뜨개를 많이 못했습니다. 뜨개를 많이 못한 이유는 coming soon.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저의 근황 같은 누가 봐 니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오늘은 그렇게 크게 새로운 소식들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나마 이거랑 안 가져왔네. 안 가져왔어. 요거 있는데요. 요거는 지난주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폼폼 40이에요. 폼폼 40이 지난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얘 때만 딱 얘가 출간되었을 때 이제 지나니까 이제 날씨도 슬슬 풀리는 게 되게 봄봄스럽죠. 그래서 요 패턴 요 호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하늘하늘하고 일단 그 원작들이 다 파스텔 컬러 톤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되게 파스텔한 유니버스 느낌이 나고 다들 그런 헤어감이 있는 그런 모헤어 실, 수리 알파카 실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요 체크 배색의 플로티였던 것 같은데 요 가디건이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막 인터레스팅한 뜨개는 아닐 것 같아서 그런 게 있고 사실 제가 요게 티저가 떴을 때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던 거는 요거랑 그러니까 풀샷 티저 말고 이렇게 스니크 앤 픽 식으로 떴을 때 요 패턴이랑 요 패턴이 진짜 각이다 했는데 요 패턴은 제가 생각한 느낌의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가디건일 줄 알았는데 너무나 러블리한 느낌 피터팬 컬러가 들어가 있는 풀 시스루 옷이어가지고 아 저것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디자인이지 않아? 이러고 빠른 포기 했었던 것 같은데 요 표지 스웨터에 요 프릴 달린
요거랑 그 요즘 최근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몇 년 전? 작년? 맨투맨 디자인에서 자주 보였던 요 이렇게 그 드롭숄더에다가 소매랑 몸판 사이에 이렇게 프릴을 넣는 디자인? 요런 느낌의 요지 패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예쁘긴 한데 아 제가 그러니까 예쁜 거랑 누누이 말하지만 예쁜 거랑 제 스타일인 거랑 이게 또 그 갭이 있어가지고 요 친구는 저한테는 되게 너무 러블리해서 제가 소화할 수 있을 옷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아쉬운 호수예요. 아까 호수 자체가 아쉽지 않고 제가 소화를 못하는 게 제 자신한테 아쉬운. 그래서 사실 제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제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뜨면 진짜 예쁘겠다 싶은 그런 패턴들이 막 있어요. 근데 제가 입지 않을 거란 걸 알기에 뜰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예쁘지만 내가 뜨지 않을 그런 패턴 모음집이 좀 있는데 안 그래도 아 언제 시간 되면 얘네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떠드세요를 꼭 해야겠다 하는데 언제 여유 되면은 그런 러블리한 패턴들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러블리 패턴들을 한번 모아서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막 바로는 안 될 거고 언제 중간 텀에 여유가 될 때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해볼게요. 근데 요 패턴 집 같은 경우에는 패턴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진짜 러블리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샵에서는 품절일 텐데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에 재입고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재고 있다가 재고를 했는데 그 사이에 주말 사이에 지금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친구를 요거는 그 마리트 카디건으로 유명한 라이너칠도 입고가 되었습니다. 라이너칠은 항상 입고가 되고 있어 수시로. 요거는 마리트 카디건 국민 마리트 카디건으로 유명하신 크리스틴 드라이스데일의 책인데요. 요거를 제가 요게 원래는 작년 거의 가을에 출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작가님이랑도 계속 책 출시 관련해서 연락하고 했었는데 이게 생산이 계속 지연이 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뤄지다가 1월 말인가 2월에 이게 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걸 받고 이제 원래는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다가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래야지 배색뜨기 초심자 느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 그런 서적이에요. 그래서 마리월린처럼 이렇게 좀 배색을 어느 정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좀 포커싱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배색뜨기를 좀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한 서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예쁘고 이런 그러니까 마리월린 서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배색뜨기를 이미 할 줄 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무늬는 이렇게 되고 피니싱은 심지어 이렇게 세세하게 안 나있고 뒷장에 보면은 한 분에 이렇게 주르륵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디건들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스웨터들은 이렇게 마무리해라 이런 식으로 되게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뜨개 짬밥이 있어야지 이렇게 알아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패턴이라면 요거는 오히려 완전 초심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A Step by Step Guide to Scandinavian Colorwork. 진짜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에 조금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만든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아니지 사진으로 이렇게 사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팁 같은 거 배색뜨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초심자? 아무튼 배색뜨기를 조금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조금 더 포커싱이 된 책인 반면에 영어로 된 원서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얼마나 될지 예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요거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뭐, 판매를 하거나 프리오 하진 않고 있어서, 혹시 요 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샵에, 구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찾아주실지 몰라가지고,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감사하게 작가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예쁘게 보긴 했었어요. 저는 여기 이거 여기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되는 게 가려야 될 거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이 친구인데 이 컬러가 너무 산뜻하고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애기 거랑 엄마 거랑 이렇게 세트로 있거든요. 이렇게 세트로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얘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중고급자 느낌보다는 초급자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어가지고 실들도 조금 두꺼운 실들을 많이 써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컬러워크에서 이렇게 너무 두꺼운 실들을 쓰게 되면은 특히 오히려 처음 할 때 물론 이제 두꺼운 실로 해야지 이제 진도 빨리 나가서 더 이렇게 이렇게 참 쉽지 않아요 배색이. 그래가지고 배색 뜨기는 얇으면 얇을수록 더 섬세하게 예쁘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잘못 뜨면은 너무 투박해지거나 너무 두꺼워지고 너무 단단해지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여기에 있는 수록되어 있는 패턴들이 대부분 조금 더 두꺼운 거의 기본적으로 디케이 워스티드 이런 실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컬러하기는 좋기는 하나? 실들이 너무 두꺼워서 그렇게 막 완성도가 엄청 섬세한 느낌으로 나올 패턴들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몇 건을 조금 구비해놔야 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고민 고민! 이게 작가님도 정말 아무래도 누구를 대상으로 책을 꾸려야 되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가님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이제 단독으로 이제 퍼블리시하는 패턴이나 매거진에 이렇게 나오는 패턴들은 3mm대? 되게 그러니까 얇은 실들? 푸티 램술이나 투쿨 핑거링? 이렇게 오히려 얇은 컬러, 얇은 실들을 주로 제가 사용하는 거를 주로 지켜봤는데 이거는 조금 더 두껍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매거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호수가 새로 나오면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책들은 이제 고민을 가끔씩 하는 편입니다. 그런 이제 연장선에서 크러쉬 진짜 이 크러쉬는 언급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조금 입고가 될 텐데 아마 너무 빨리 품절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입고는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갈 것 같고 그래도 크러쉬는 아마 이제 계속 꾸준하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제도 재고를 유지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살짝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어가지고 제가 연락 받기로 했는데 뭔가 이렇게 제가 연락을 좀 늦게 받았어요. 원래 받기로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들어오긴 하는데 너무 소량이라서 아마 다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연락 받고 싶다고 문의 주신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 권수보다.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제 거가 없거든요, 지금. 근데 아직 저는 그 크러쉬컷에 있는 그 데이지 모양의 가방을 뜨고 싶긴 하거든요. 누가가 아가였을 때부터 기관지가 좀 약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게 누가가 제가 며칠 전에 언제야 일주일 좀 더 됐나? 아무튼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되게 문제 있을 게 없다고? 물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해야 되고 살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것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아주 영호하다고 이렇게
병원장님이 땅땅땅 해줘가지고 너무 지금 안심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즘 더 귀여워 보이고 옛날에는 어디 아픈 건 아니겠대 막 이런 좀 걱정했었는데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 그랬는데 이제 병원장님이 이제 저희가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혈액검사도 하고 아무튼 좀 다 했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아주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산으로 갔는데 그래서 저는 그 크러쉬크러쉬에 나와있는 제가 원래 코바늘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크러쉬크러쉬에 나와있는 그 데이지 미니백? 그거 너무 뜨고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코바늘을 좀 더 잘 아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시일 추천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름에 언제 여름? 꼭 여름 아니더라도 또 일단 책이 입고돼가지고 제가 책을 손에 쥐을 수 있을 때 저도 그거 한번 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또 코바늘 이거 레이첼 로즈도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레이첼 로즈를 끝내고 싶은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할 말이 있어요. 누가베니츠 관련된 따끔따끔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베니츠가 지금 현재는 only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했었는데요. 진짜 제가 온라인도 계속 이사하려고 하는데 물론 말로만 하고 실천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가 지금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느낌? 상품은 계속 생기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아무튼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지 더 예쁘게 가꿀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쉽지 않아. 접근성은 근데 스마트 스토어가 좋고 오히려 또 구매해주시는 분들은 또 스마트 스토어 제가 그때 딴 데로 옮길 거야 하니까 막 이러신 분들 계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반응이 오면 또 신경 쓰이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그거대로 고민인데 오늘은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바로 제가 그동안 Q&A에서 잠깐 언급하고 그동안 많이 문의 주셨었던 누가 뭐니 오프라인 샵 오프라인 샵이 다가옵니다. 뭔 소리야. 누가 봐도 오프라인 샵이 곧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조금 뭐라 그러지? 완전히 계획을 하고 오프라인 스토어를 열어야지 이렇게 진행이 된 게 아니고 제 예전 영상들이나 Q&A나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제가 원래 오프라인 스토어를 운영할 생각이 정말 없었다가 그냥 최근에 제 모든 영상들을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올렸던 브이로그에서 제가 우연히 가게 자리가 나온 거를 봐가지고 거기를 한번 구경 갔다가 이제 그로 인하여 이제 오프라인 스토어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그 가게 자리만 안 봤었어도 더 거슬러 가서 우체국 택배를 계약 안 했었어도 더 거슬러 가서 CJ 파업이 안 했었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인데 like one thing led to another 했다가 어떻게 하다가 너무 우연하게 그 제가 가기로 한 자리가 제가 안 그래도 동네를 막 엄청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와 이 자리는 진짜 예쁘다 이 가게 너무 예쁘다 진짜 이 가게 우리 동네에 진짜 뭔가 너무나 유니크하다 라고 생각했던 카페 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도 원래 막 생각하고 이렇게 고려하던 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막 아니야 뭐 시도도 안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좀 이제 점점 생각을 하니까 완전 꽂힌 거죠. 그래서 그래도 연락해보자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번 가기나 해보자 했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Q&A 영상 올렸을 때부터 이미 계약은 한 상황이긴 했었는데 아직 그 계약 하고 이제 아직 가게에 들어가진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오픈 날짜는 대충 잡아놨어요. 근데 오픈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것이 이렇게 준비가 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가오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그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좀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서 뭔가 그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저도 오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할 때 이제 오픈 날짜를 잡을 건데 그냥 가오픈 날짜는 3월 16일로 현재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일인가 일 거예요. 3월 16일 봅시다. 맞는지 금방이죠. 3월 16일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2주 뒤 수요일인데 그날부터 이제 문은 열어놓을 예정이고요. 막 엄청 예쁘게 막 해놓을 자신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인테리어 이런 거에 진짜 관심이 없으니까 그동안 관심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공간을 꾸려나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전 사장님들이 해놓은 게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렇게 숟가락만 얹을 예정이고 근데 그래가지고 희소식? 그래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온라인의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컬러나 질감이나 이런 걸 좀 전달해야 하는데 그게 화면만으로 전달하는 게 조금 이렇게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사진을 막 엄청 잘 찍거나 이렇게 잘 최대한 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또 모니터에 따라 보는 사람에 따라 이게 또 인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받아보시고 컬러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아요 라고 하신 분들도 감사하게도 있으신 반면에 제가 생각했던 컬러가 아니에요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쨌든 조금씩 더 개선해 나가고 허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마니츠의 연샵 되게 실가게를 오프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하하하. 걱정과 근심과.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샵 때문에 그동안 뜨개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샵에 관련된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근데 웃긴 거는 한 건 없어요. 한 건 없는데 그냥 어찌됐든 그래도 이걸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지? 어떻게 꾸며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당연히 막 뜨개를 할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정신적인 여유가. 그래서 제가 그동안 뜨개를 많이 못했다는 그런 변명을 해봅니다. 근데 일단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까지 엄청 고민을 하고 막 했었는데 일단 지금 제가 잡은 방향성은 일단은 오픈을 해놓고 차근차근 꾸려나가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일 이후에 방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예약제로 할지 뭐 어떻게 할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어차피 그게 다 자리 잡히려면 조금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3월 그러니까 다음 주쯤 어떻게 운영을 할지 뭐 이런 거는 인스타 누가 봐 니츠 뭐 누가 봐에도 올리긴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인스타 가게 인스타 통해서 정리해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만나요. 어떻게 운영될지 제가 아직 공간에 제대로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너무 답답할지 좁을지 이런 거를 못해가지고 제가 정확히는 지금 미리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네요. 근데 대신 온라인 샵에서 생기는 옵션이 픽업 옵션이 생기겠죠? 픽업 옵션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아직 운영 시간이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운영 그 요일? 휴무 요일?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하나도 아직 자리를 안 잡은 상태고 차차 제가 생각을 해서 다듬어서 준비를 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집순이잖아요. 프로 집순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 행동 반경이 있기 때문에 7호선 사과당역 근처입니다. 그래서 사과당역에서 한 5, 6분 거리이고요. 곧 여기다 지도 띄울게요.
미래나 공부해. 아, 공부 아니. 미래나 일해라. 뿅. 하고,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물로 실을 먼저 보시고 싶으셨던 분들, 책들 내용 보고 싶으셨던 분들께 좋은 공간이 되길 바라면서 예쁘게 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샵을 오픈하게 된 이유가 뭐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겹쳐가지고 여러 이 있긴 한데, 일단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점 제 생활 공간이 그냥 누가 봐 니트가 되어가고 있긴 한데, 솔직히 저는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우리 언니가 불만이 있을지는 언정 저는 없고 없는데 저는 주변 사람들도 알 텐데, 제가 이렇게 어디 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오히려 되게 깔끔하게 지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남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저의 공간? 제가 편한 공간에서 뭘 하잖아요? 진짜 지저분해요, 저는. 정리를 잘 안 하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점점 실이랑 책도 많아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누가 뭐 니트만 한 게 아니고 자꾸 뭐 딴 일도 중간중간에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점점 쌓여지고, 이게 너무 이제 아 이거는 이... 너, 이건 이제 너무 언니한테도 누구한테도 민폐가 되는 그런 시점이 오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공간이 있기는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언제냐, 타이밍이 언제냐,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했는데, 어차피 사무실 같은 거나 외부에서 할 거면은 일단 당연히 집에 가까워야 되긴 하는데, 어차피 공간을 얻을 거면은 그런 문의를 진짜 많이 받긴 했거든요. 혹시 보러 갈 수,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혹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런 거 그동안 문의를 많이 받았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아 그게 페인포인트이긴 하지 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무실이나 공간을 얻을 거면 보러 올 수 있어야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저의 지저분한 라이프 스타일 연장선에서는 저도 솔직히 지저분한 걸 좋아하진 않아요. 당연하죠. 누가 지저분한 걸 좋아해요. 저도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그냥 성격이 보여지지 않는 공간이면 점점 이제 게을러지는 거죠. 전 게을르거든요.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전 진짜 게을른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오픈된 공간, 공개적인 공간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깔끔하게 유지를 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셀프 채찍질, 셀프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고통은 아니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다 좋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가게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가게가 너무 마음에 들고, 그냥 그 가게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기나 보자. 근데 그 가게를 보러 갔는데, 그 위치며 스타일이며 공간이며 그냥 그런 모든 게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지금 겁난다고 해서 지금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조금 어찌됐던 큰 결정이잖아요. 큰 결정이고 큰 통장의 빵꾸, 그게 제일 크죠. 큰 통장의 빵꾸이니까 그런 처음에는 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점점 자기 합리화자, 처음에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점점 지금 아니면 언제, 지금 아니면 이런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 조금 어떻게 보면 급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과 근심이 많긴 하지만,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가 많긴 하지만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오늘의 입장, 오늘의 안건 끝.
그래서 오늘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제 최대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오늘 사실 그러니까 촬영일 기준 내일이지만 이 업로드 기준 오늘 그 전 가게 사장님, 사장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세요. 전 가게 사장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프리마켓을 하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전 가게 사장님들이 카페를 하셨는데, 근데 같이 이렇게 빈티지 소품들이나 이런 거 너무 예쁘게 공간을 꾸며놨었거든요. 진짜 제가 어디에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포랑 이제 애프터 비교하실까봐. 아, 진짜 가구나 이런 것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은데, 지금 카페 자리에서 변형될 공간이,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가 카페 공간으로 진짜 잘 꾸려져 있는데, 저는 카페를 할 게 아니니까 어찌됐든 뭔가 구조를 조금 바꾸거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있는 거를 잘 살리면서 뜨개 샵과 잘 어울리는 공간으로 꾸릴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이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해보면 예쁠 것 같은데, 이게 상상 속에서의 그 구조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구조, 그런 거가 아직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섣불리 막 가구를 구입했다던가 이런 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쬐끔쬐끔한 거밖에 안 사고 있고, 그래서 천천히 꾸려갈게요. 오늘도 계속 강조. 왜냐면 오셨다가 횡한 거에 실망하실까봐. 아,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인 게, 일단 제가 오픈, 그 가오픈 날 전에 친구 한 명 이제 같이 놀자 이래가지고, 같이 우리 가게 놀러 가게에서 놀자 이래가지고 불렀는데, 그때도 막 행할까봐 걱정이고, 이제 쌤들도 이제 한번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막 오셔서 이거 뭐야 당통이잖아 이럴까봐. 아무튼 저질러놨으니까 이제 맥반을 가야지. 그래서 요즘에 그런 브이로그 엄청 봐요. 카페 창업 브이로그, 셀프 인테리어 브이로그. 물론 저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할 거긴 하지만, 아무튼 요즘 저의 유튜브를 평정하고 있는 거는 창업 브이로그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가게도 차리고 이렇게 됐을까 싶긴 한데,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제가 그러니까 모르는 손님들,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걱정이긴 한데, 근데 그냥 그 공간, 제가 마음에 드는 제 공간을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출근하는 게 재밌지 않을까? 뭔가 이게 좀 그 차이인가? 아, 너무 아직 로망에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로망 상태인가? 아무튼 요즘 제가 어찌됐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기 때문에 맨날 우체국을 가거든요. 근데 그 길에 딱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요즘 맨날 우체국을 가니까 그것도 별로 안 바뀔 것 같고, 가게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제 동선에 늘 있는 거고, 휴무 있는 날에는 누가도 데리고 나가고 막 이럴 생각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누가가 동네방네 짖으면 또 못 데리고 가고 할 텐데,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게도 예쁘게 봐주세요. 거의 구걸. 가게도 예쁘게 봐주세요. 아무튼 다음에 또 더 즐거운 소식으로 돌아올 것 같고요. 아마 다음에는 브이로그로 인사드릴 것 같은데, 브이로그에는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근심과 걱정과 계약과 근심과 걱정과 그런 모든 과정이 아마 포함되어 있는 브이로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오픈 전에 한번 어차피 요즘 뜨개로 인사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모두 즐거운 뜨개. 저 이제 좀 뜨개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조금 뭔가 머리를 비운 상태가, 아니야 비우진 못했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냥 천천히 해나가자 이런 좀 마인드셋을 갖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덜 스트레스를 받고 조금 더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또 주말에 공연 알바를 제가 그 주말에 공연 알바를 또 가요. 근데 이게 서울이면은 할 근데 창원을 가요. 창원을 가고 그 다음에는 부산을 가요. 그 다음에 5월에는 제가 안 한다고 했고 서울은 근데 또 6월에 또 알 그 아 잠깐만 4월이 있구나. 3월 4월 하고 5월은 안 한다 그랬고 6월을 해야지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제가 가게를 얻기 전에 이미 약속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토일들을 가끔 다 어이없죠 진짜 다들 어이없을 것 같아요. 아니 가게를 열어놓고 맨날 닫아? 근데 요 알바들 이제 끝나면 이제 진짜 공연 알바 안할 거예요. 이제 확실한 명분이 생겼잖아요. 이게 제가 온라인 샵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쇼핑몰 운영한다고 되면은 아무래도 잘 불러지나 봐요. 아, 그래, 좀 시간 맞춰줄 수 있잖아.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오늘 3일절에도 땜빵 콜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쉬긴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3일절에도 땜빵을 갈 뻔했는데, 이제 진짜 명분이 생겨서 다 거절을 할수 있어요. 진짜 2022년에는 거절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사람으로 거듭나기. 더, 한 발짝 더 어른이 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렇게 될것 같고, 저는 창원을 잘 다녀오고, 가게도 잘 준비해서 잘 하고, 아무튼 저희 함뜨도 이제 시작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챙겨야 되는데, 저도 이제 조금 머리를 비우고 여유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오픈하면 여유가 없겠지. 무슨 여유 타령이야. 그쵸. 진짜 어이없잖아. 아무튼, 그래도 그런, 상태가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누가봐 니츠 관련된 소식은 누가봐 니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마 오프라인 샵 관련 소식은 제가 계속 누가봐에서 조금 얘기를 할것 같긴 한데, 아무튼, 뜨개 이야기는 누가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샵 얘기는 누가봐 니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즐거운, 아무튼 이것보다는 더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이 이상으로 제가 무슨 소식을 전하진 않겠지만 다음엔 더 많은 뜨개 내용을 그래 그거는 해야지. 이번보다는 더 많은 뜨개 내용을 담아야지. 다음에는 더 많은 뜨개 프로그레스 그리고 뜨개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푹 쉬시고요. 선거 날에도 푹 쉬시기 전에 투표 잘 하시고, 쓰시시고,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